중간중간 요거 여기 때 좀 지워. 그치? 뭐 이런 데 탁 해지잖아. 안녕하십니까, 대선생입니다. 오늘 그려볼 소재는 포도나무 잎. 포도나무 잎인지 잘 모르겠어. 포도나무 잎이랑 쇠가위랑 유리병 이렇게 세 개인데요. 디퓨저에 사용되는 용기 같아요. 그 세 가지로 그냥 기본적인 기초 디자인 구성을 했는데, 유리 공병 같은 경우는 안에 뭔가 담을 수 있고 유리 반사체가 아닌 유리다 보니까 안에 뭔가 담아서 당연히 표현을 해야 되고, 당연히 가위니까 기능적인 시각 연출이 좀 있어야겠죠. 자른다. 그리고 포도나무 잎은 말 그대로 면제나 선제나 또 작은 점재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선적인 연출이나 점적인 연출이나 면적인 깔림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ad a feeling we had something. Could have seen it in your eyes. Took a second, but I'm right here waiting for you with open arms. How about you coming close so we can do my place? Maybe we can try meeting up by seven. You'll be saying over, so it's guaranteed. I'll be forever thinking about you and me. I don't wanna let you go. I don't wanna let you go. Nah. Tell me what you want to know. Run your fingers down me slow. Cause you're in my head. You are, cause you're in my head. Cause you're in my head. What'd you think? What'd you think? So,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유리는 그리지 않는 게 맞죠. 투명체니까 유리 자체에 대한 색이나 표현도 있긴 있겠지만 걔네보다는 기본적으로 유리로 인해서 생기는 굴절이라던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식으로 형태가 왜곡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표현해주고 주변 사물로 인해서 톤이 마감되는 그리고 주변에 아무것도 없다면 유리 자체의 톤이 마감이 될 수 있는 그 정도로만 표현을 해야지 유리 자체에다가 이제 표현을 너무 많이 하거나 톤을 너무 많이 깔면 당연히 유리 같지가 않겠죠. 빛을 통과시키니까 양감이 안 잡히는 건데 거기다가 양감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유리 같지가 않겠죠, 그죠? 라고 해서 빛을 아예 다 통과하는 건 아닌데 빛을 어느 정도는 흡수도 합니다. 흡수도 하고 어느 정도는 튕겨내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유리 보면은 뭐 하이라이트도 되게 잘 비치잖아요. 이게 반사가 잘 된다는 건데 혹은 이제 손가락이나 사물을 갖다 대면 반사되는 게 어느 정도 보여요. 반사의 성질도 있고 아주 약간은 양감이 잡히긴 합니다. 잡히긴 하는데 또 유리마다 또 달라요. 또 많이 잡히는 유리가 있고 많이 안 잡히는 유리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참고해서 유리를 좀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유리는 질감적으로 뭔가 변형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연출 요소로서 활용하기가 좋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유리를 출제를 했다는 거는 그 출제 의도가 어느 정도 있다는 거를 좀 감안하셔서 채색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그 의도에 맞춰서 구성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